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기도 안성시에서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 중에 중3 저수지가 아닌 고3 저수지. 이 안성시 월양리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구역 그 주변에 이렇게 멋진 호수, 바로 고3 저수지가 있는데, 이 고3 저수지를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이 고3 저수지가 얼마나 멋지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 곳은 고3 저수지 내에서도 가장 이뷰 조망이 전망이 좋은 그 지역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고3 저수지는요, 경기도 안성시 고산면 월양리에 있는 저수지고, 1956년에 착공해서, 그러니까 1956년에 이걸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63년에 준공된 것이 바로 옆에 있는 고3 저수지입니다. 제 나이가 1958년생이니까 저보다도 더 먼저 2년 전에 착공을 해서 만들어지는 이 고3 저수지는, 시설 관리자는 농어촌 공사인데요. 이그 고3 저수지는 바로 몽환적이고 서정적인 신비감을 간직한 천혜의 장소로서 영화 감독 김기덕 감독 아시죠? 이 김기덕 감독의 영화 섬의 주 무대로 푸른 물과 그 위에 떠 있는 좌대의 풍경이 인상적인 것이 바로 고3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영화 개봉 후에 관광 코스로도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이 주변에는 천주교인들의 성지, 또 성지인 미리내 성지가 인접해 있고, 저수지 위에는 동그랗섬이라든지 비석섬, 팔자섬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치 지정학상으로는 안성시내 중심시에서 북쪽, 서울 쪽으로 따지자면 남쪽인데, 8km, 안성시 중심시에서 8km 이제 떨어져 있고요. 면적이 2.74km고, 길이가 이제 한 207m, 높이가 16.6m로 나와 있는데, 자, 1963년에 완공되었다고 말씀드렸으며, 안성시에서는 최대의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안으로는 원산면을 지나온 목신천이 흘러들고, 상류 쪽에는 유서 깊은 그 절이 있는 경수사와 주변의 기암규석이 조화를 이루어서 자연경관이 무척 아름답고, 특히 저수지 안에는 팔자섬이 있어서 더욱 돋보이는 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두열에 얽힌 전설과 유양식의 묘가 있는 노봉산은 노송과 단풍이 우거져서 연중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 이 저수지, 고3 저수지 안에는요, 떡붕어, 잉어, 붕어 등이 많아서 낚싯대로도 유명하며, 명승지로도 더 이름이 나 있는 것이 고3 저수지인데, 자, 우리가 오늘 고3 저수지에서 제가 아웃라인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고3 저수지는 저는 앞으로 여기가 발전이 무궁무진하다는 거. 왜? 여지껏 잘, 김기덕 감독의 섬이라든지 이런 서정적인 분위기를 해서, 낚시꾼들이 그런 좌대를 놓고 했던 그냥 평범한 고3 저수지, 고3 호수로 불렸는데, 여기가 이제 안성시에서는 관광 특구로 해서, 자, 이런 것이 현재는 지금 한 3, 4m 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저수지를 주변으로 해서 이런 도로를 이제 앞으로, 이걸 한번 좀 저기를 해볼까요? 색깔로. 자, 그래서 이런 도로들이 앞으로는 여기도 지금 도로가 쭉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도로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면서요, 앞으로는 이 둘레길이 형성이 됩니다. 둘레길이 형성이 되면서 앞으로 여기에 고3 저수지가 이제 관광 특구로 개발하려고는 안성시의 야심찬 계획도 있고, 저는 그보다도 여기가 지금 최고로 전망이 좋은 지역인데, 요 건너편에, 고3저수지 건너편에 뭐가 생기느냐면, 세종서울간 고속도로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휴게소라고 하는 바우더기 휴게소.
우리 그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가다면 여러분들 행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행담보다도 규모가 더큰 그러한 휴게소가 만들어지면서 이 고3 저수지 전체가 향후 아마 굉장히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도로들 있죠. 이런 도로들. 자, 이런 도로들이 앞으로는 자, 이런 도로들이 4m 도로로서 이제 그 4m, 6m겠죠? 2차선 도로로 해서 쉽게 말해서 그 고3 저수지를 이렇게 한 바퀴를 돌수 있는 둘레길이 형성이 되고 나면은 이 주변 지역이 상당히 발전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바로 요 땅입니다. 요 땅이 제가 고3 저수지를 수백 번 이렇게 그 투어를 그 해본 결과 고3 저수지가 가장 잘 내려다 보이고요. 그리고 또 정남향으로서 앞으로 전원주택지 또는 카페라든지 현재 이 주변 지역이 농림지역의 임업용 산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발하기는 쉽진 않지만은 또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런 그 개발의 효용 가치라든지 개발의 방법은 일반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하기 힘들지만은 저희같이 이제 부동산을 한 40년 연구하고 하신 그런 디벨로퍼 전문가들은 땅의 마술사입니다. 땅을 어떻게 이것을 개발을 해서 효용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주변에다가 이 고3 호수가 내려다보는 이것을 어떻게 전원주택으로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천혜의 요지면서 최고의 안성시에서 최고의 전원주택이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의 전원주택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앞으로 안성시의 관광특구 개발이라든지 또는 세종서울간고속도로의 바우덕유기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바로 인터체인지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저수지도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변 지역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한다면은 이 지역은 상당히 개발 잠재성이 많고 부동산의 미래 가치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땅이거든요. 요 땅을 한번 주하게 화살표가 좀잘안 보이시겠지만은 자, 요런 땅을 잘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또 정확히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 카페에 아니 죄송합니다. 카페가 아니고 제 동영상 홈피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고 또 저와 같이 개발을 같이 한다든지 아주 전원주택을 굉장히 좀 좋은 명당짜리다 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또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답변할 수 있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오늘 또 고3 저수지 자 드론으로 띄워가지고 아주 날씨 좋은 날씨에 이렇게 그 드론을 띄워서 싹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고3 휴게소는 경기도에서도 이동저수지 다음으로 큰 그러한 저수지로서 관계용수, 쉽게 말해서 농사용으로 짓는 물이 많이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은 또 농번기가 되면 물도 좀 빠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대들 다 있고 유약 나온 김에 지금 요걸 잘 보세요. 요게 이제 뭐냐면은 농어촌 공사 소유의 땅으로서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땅들도 지금 동영상으로서는 다 설명드릴 수 없고요. 자, 그리고 요 땅, 여기 있죠? 별장같이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유명 정치인의 여기 별장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만약에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남향으로 내려다 보이는 이 부분들이 아주 멋진 최고의 전원주택 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삼 저수지 드론을 띄워서 아주 물도 맑고요. 전망이 좋은 이그 고삼 저수지 남쪽. 쉽게 말해서 여기는 향원자 북쪽에서 남쪽을 내려보니까 우리가 남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고삼 저수지 최고의 전망이 좋으면서 남향으로 위치해 있는 최고로 좋은 땅. 오량리의 그런 전원주택 부지 또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드론으로 영상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자, 요 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주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